지역 또 예, 안녕하세요. 예, 자주 보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우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7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모든 공천 신청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천이 바로 국민의 지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절차라든가 이런 거 공정하게 운영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면접이 진행된 지역이 경기, 전남, 충북, 충남에 대한 심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총 12인의 후보자를 단수 추천 의결을 했습니다. 특히 호남 쪽에 지역구 확정이 안 돼가지고 발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수 후보자 12명의 선거구와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하고 전칙은 생략하겠습니다. 경기 6개 지역, 시흥시 갑, 정필재, 용인병, 고석, 용인정, 강철호, 이천시, 송석준, 안성시, 김학용, 김포을, 홍철호, 충북 한계구역 발표하겠습니다. 청주시 서원구 김진모, 그 다음에 충남 네 곳, 천안갑 신범철, 공주부여 청량군 정진석, 서산 태양군 성일종, 당진시 정용선, 전남 여수갑 박정숙. 전남 쪽에는 지역구가 많이 바뀔 수 있어가지고 단수 확정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 경선 지역 또 그다음 경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오늘 3시에 좀 발표를 할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선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밝혀가지고 해놓는 게 후보자들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두 분만 받고 지금 다시 면접하러 올라가야 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날에 김무성 전 대표님께 공천 신청 철회하셨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는 김재정 의원님 면접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 그러니까 컷오프 가능성이나 교통정리 이런 거는 논의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 그 신청하는 건 이제 자유신데 어제 면접을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사위원회 입장에서는 뭐라 말하기는 어렵고 기자님이 좀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단수 결정적 발표한 것 외에 다른 지역에서 컷오프나 이런 질문들은 좀 많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들기 못한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3시에 경선 발표하신다는 것은 오늘 면접 보는 데까지 해서 그 안에서 경선 지역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어제까지 결정하고 안에서 경선 확정된 곳을 발표한다는 거죠? 아니 경선이나 보류를 한 거에 관해서 자유를 명시해가지고 그 공천 신청자들이 운동하는데 혼선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발표된 곳은 신청자분들 뭐 네 분 나갔을 때 네 분 다 경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보류. 그거는 나중에 3시 돼서 구체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회의 또 해봐야 됩니다. 오늘 TK 면접 시작되는데 다 유명한 변호사분들 친박계 등장에 대한 의견이
그건 얘기할 수 없고요. 지금 면접해봐야지. 여러 데이터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 저녁 돼야지. 저희들 아시겠지만 10명이 머리를 맞대고 굉장히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데이터를 가지고 또 면접한 결과를 가지고 하니까 결론은 빨리빨리 나는 것 같아요. 그게 확실히 같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도 위원장이지만 N분의 1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 영남권 면접 본격화 시작하는 데 혹시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나요? 굉장히 치열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어떤 점을 볼 건지는 제가 7시 반에 브리핑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추가로 드린 말씀은 없습니다. 홀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 명판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는 게 어떤 뜻인가요? 네, 나중에 발표할 때 보시죠. 3시에 여기서 하시는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우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7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모든 공천 신청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천이 바로 국민의 지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절차라든가 이런 거 공정하게 운영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면접이 진행된 지역이 경기, 전남, 충북, 충남에 대한 심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총 12인의 후보자를 단수 추천 의결했습니다. 특히 호남 쪽에 지역구 확정이 안 돼가지고 발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수 후보자 12명의 선거구와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하고 전칙은 생략하겠습니다. 경기 6개 지역, 시흥시 갑, 정필재, 용인병, 고석, 용인정, 강철호, 이천시, 송석준, 안성시, 김학용, 김포을, 홍철호, 충북 한계구역 발표하겠습니다. 청주시 서원구 김진모, 그 다음에 충남 네 곳, 천안갑 신범철, 공주부여 청량군 정진석, 서산 태양군 성일종, 당진시 정용선, 전남 여수갑 박정숙. 전남 쪽에는 지역구가 많이 바뀔 수 있어가지고 단수 확정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 경선 지역 또 그다음 경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오늘 3시에 좀 발표를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선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밝혀가지고 해놓는 게 후보자들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두 분만 받고 지금 다시 면접하러 올라가야 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접 그날 최지영입니다. 예. 전날에 김무성 전 대표님 그 공천 신청 철회하셨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는 김재정 의원님 면접 있으신 걸로 알고 있죠. 어제? 예. 그러니까 컷오프 가능성이나 평정 기업 이런 거는 여기에 아니 그 신청하는 건 이제 자유심인데 어제 면접을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사위원회 입장에서는 뭐라 말하기는 어렵고 기자님이 좀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단수 결정에서 발표한 거 외에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 이런 질문들은 좀 많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못한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3시에 경선 발표하신다는 것은 오늘 면접 보는 데까지 해서 그 안에서 경선 지역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제까지? 어제까지 발표하고 안에서 경선 확정된
아니 경선이나 보류를 한 거에 관해서 자유를 명시해가지고 그 공천 신청자들이 운동하는데 혼선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발표된 곳은 신청자분들을 뭐 네 분 나갔으면 네 분 다 경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보류 그거는 나중에 실시돼서 구체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회의 또 해봐야 됩니다. 그건 얘기할 수 없고요. 지금 면접해봐야지 여러 데이터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 저녁 돼야지 저희들 아시겠지만 10명이 머리를 맞대고 굉장히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데이터를 가지고 또 면접한 결과를 가지고 하니까 결론은 빨리빨리 나는 것 같아요. 그게 확실히 같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도 위원장이지만 N분의 1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 영남권 면접 본격화 시작하는 데 혹시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볼 건지는 제가 7시 반에 브리핑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추가로 드린 말씀은 없습니다. 홀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 경선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감사드리고